70년대 대중음악. 아, 에트로피아. 야, 바로 이 우리 지호 있죠, 지호. 네, 저 하나 있습니다. 야, 아니 세 개? 네 개. 이게 저희가 심혈교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줄만 그래 아주 뭐 대부죠. 아, 노브레인에. 아, 노브레인. 노브레인 민군 나왔습니다. 야. 93년생이죠? 네. 93년생이에요. 네, 아, 일단 오늘은 정말 많이 배우고 가고 싶어요. 여기 그리고 브라운 아이들 거. 이렇게 갈리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구나! 1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 그 중에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가수는 과연 누가 될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누군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한 분을 뽑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분이 오시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샤이니의 태민! 막내인데 다들 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오자마자 이게 무슨 표현이야. 사실 뭐 또 워낙 이제 뭐 큰 무대 뭐 나이에 비해서 많이 섰기 때문에 그럼요. 예, 뭐 잘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네. 떨지 마시고요. 떨지 마시고요. 화이팅! 배운다는 생각으로 화이팅! 그래요. 아, 태민 어떻게 1분이 걸리지? 저는 그래도 1분 안 날 거라 생각했어요. 설마.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에서 이제 막내 를 맡고 있는 태민이고요. 굉장히 설레었어요. 제가 불의 명곡은 또 더군다나 굉장히 가창력이 좋으신 분들이 나오는 곳이고 저의 노래를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오늘 부를 노래가 제가 송창식 선배님의 한 번쯤이라는 노래인데 좀 많은 세션 분들을 준비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부담도 많이 되고 또 확실히 여러분들께 어필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막내인 태민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떨린다. 제가 오늘 송창식 선배님의 한 번쯤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좋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말했지만 하프로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느낌 자체가 약간 그리스 신화의 어떤 그 미소년. 그럼요. 나르시스 같은 그런 느낌. 네, 신의 아들 같은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아주 웅장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두 번째 노래를 부르실 분은 태민과 하프하고 붙어야 됩니다. 하프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한 번쯤을 부른 태민군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담배가게 아가씨를 부른 버튼을 눌러주세요.
노래 한 번쯤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아, 그 한 번쯤 내가 처음에 부를 때는 딱 악기 다섯 개로 했어요. 어. 예.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편곡을 내가 좀 빌려가지고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와. 오. 근데 담백하게 아가씨는 이게 지금 오해 소지가 신관계가 워낙 좋으셔서 의사 친구분들이 또 보기 위해서 가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네. 자, 이제. 확실히 제가 많이 부족한 걸 느꼈어요. 네. 사실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혼자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기뻤고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원곡에 저는 예, 이쪽 라인에서 한 분 나왔어요. 그래. 아 그래요? 나올 때 됐어요. 제가 이쪽을 너무 착출했습니다. 네. 네. 이쪽에서 너무 나왔어요. 아! 되게 신기하다. 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야. 아.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정말 남자친구는 이뻐요. 아, 알리 씨. 알리 씨. 아, 오늘 진짜 이쁘게 하고 나왔네. 어? 어? 아. 저는 알리 언니 무대를 보면서 아주 굉장히 팔렸어요. 예. 이쪽 분들이 다 지금 1라운드에 네. 나가고 있는 린. 린 양이 불렀고요. 지오네. 지오네. 지오나 아니면요. 이거 아니야! 팀! 꼭 해! 하나씩! 족보라고 얘기해야 돼! 팀! 네, 티모시! 아, 티모시! 저 저렇게 생긴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어. 헤이! 빨리! 야, 이거! 요 1라운드! 화이팅! 이분 좀 빨리 좀 내보내요. 아, 옆에서 뭐. 와! 예. 프라더에 같이? 네, 프라더. 네요, 예. 우리 남희 씨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다는 게 전 좀 아옉어요. 어허. 직접 결정됐다고 하는데 청산 여러분의